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의 공약대로 일자리 확보와 신공항 유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KNL 통해 방송된 서병수 당선인과의 대담 내용을 전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NN 대담에 출연한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일자리였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찾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일자리를 꼽았고 신공항 유치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공항 하나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 동남권 공동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네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 경남과 울산이라고 하는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해서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 서 당선인은 박근혜 정권에서 신공항은 이미 추진 중이라며 유치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 항공수요조사에 5억이 이미 투자가 됐고요. 또 입지선정타당성조사에는 20억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진보 진영의 김석준 교육감 당선인과의 협력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시장이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분야가 교육이라고 전제한 뒤 김석준 교육감 당선인과 자주 만나 협력할 것이며 이미 김 당선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도 같이 의논을 하고 하는 기회를 자주 갖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부산시 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획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형태의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 당선인은 오거돈 후보를 지지한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뜻도 살펴 오 후보의 정치적 철학과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